오늘 컨디션이 좀 저도 잘 모르겠어요.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어요. 이거 저녁 때 봐야 아는 듯한 그 느낌이야. 지금은 이 우리 제필이 형의 기타를 듣고 지금 굉장히 흥분한 상태이기 때문에 진짜 미쳤어요. 오늘 선곡이.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이 아드레날린이 뿜뿜이라 모르겠는데 이따가 집에 가면 시름시름 앓을 수도 있어. 아 잠시만요 형, 우리 그때 지금 발라드도 그렇고 다른 노래도 그렇고 중간에 그냥 쭉 계속 이어지는 거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. 발라드였나요 그게? 발라드보다는 네. 그 암전 이런 거 없이 그냥 노래 끝나자마자 그냥 바로 시작하고 끝나자마자 바로 시작하고 예. 네. 그거 내일 한번 이거 우리 B 파트 있잖아요. 리듬 완전 바뀌는데 피아노가 나오는데 여기 한 번만 좀 체크해 볼게요. 1절 B파트요? 네네. 네. 이번 콘서트에서 준비한 건 굉장히 많죠. 일단 제 노래들을 좀 재해석한 느낌도 있죠. 네. 그러니까 이번 블렌딩이라는 뜻에도 뭔가 되게 많은 것들이 담겨 있어요.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좀 이렇게 막 들어가 있고 또 뭐 이렇게 뭔지 알죠? 이렇게 바로 그거. 네. 그러면 이거 우리 인트로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. 원, 투, 쓰리. 쾌적한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싶어서. 기대되는 곡, 전 사실 진짜로 기대되는 곡 진짜 많은데 몇 개 뽑을 수 있어요. 오늘 또 합주하면서 정말 좋았던 게 일단 인트로. 근데 인트로 곡이 뭐였더라? 달려와. 그러니까 인트로 음악에서부터 달려와까지 이어져가는 거 그거 진짜 미쳤고 그리고 또 민트 초콜릿 그리고 너 때문에 못 살아 진짜 그리고 All For You 그리고 다 그냥 내 노래 다 아 근데 솔직히 아까 다른 곡도 다 좋고 이랬는데 All For You가 편곡이 사람의 어떤 그 이 두근거림을 극대화하게 편곡이 돼서 아마 여러분들도 부르시면서 딱 같이 따라 불러야 되거든요. 부르시면서 재밌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. 아우 너무 좋다. 아유 감사합니다. 진짜 미칠 뻔했어 진짜. 와와와와와와 오랜만에 콘서트죠. 오랜만에 콘서트라서 기대도 많이 되고 많이 걱정도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좀 더 즐거운 모습과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원래는 진짜 아까 뭐 연습하면서 얘기했는데. 2022년을 마무리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좋은 추억을 이제 딱 만들고 2023년 시작합시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뭐 지금 우리 콘서트가 2023년의 시작을 또 같이 하게 된 의미잖아요. 그래서 좀 다른 느낌으로 또 재밌는 의미가 생기지 않았나 싶어요. 그래서 제 콘서트를 시작으로 2023년을 굉장히 즐거운 한 해로 같이 한번 만들어 볼까요? 멘트 3에 영상 그 설명 조금 할게요. 아 우리 단편 영화? 네. 아 틀기 전에 플레이 보기 전에 미리 네 뭐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런 거 하면서 보셔라. 네네. 리포 주시고 네. 많이 좀 죽여줘. 적시면 죽겠지. 적시는 거 봐봐. 아까 그게 적시는 거야.
와 이거 닥터 스트레인지 같다. 이렇게 연결되니까. 아유 제발 너무 마음이 아파. 여기 서서. 네 여기서. 아 서서 하자. 저기 완전 뒤에 새해 복 정말 많이 받으시고 저는 덕분에 이렇게 멋진 2023년을 시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자 콘서트로 2019년에 제가 한번 하고 3년 뒤죠? 그쵸? 네. 네 저는 말이죠 오랜만에 이제 하는 만큼 열심히 준비했는데 뭐 오프닝에서 느끼셨겠지만 지금 보면은 편곡들을 좀 많이 했어요. 뭐 물론 2019년에 오신 분들을 좀 기억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좀 다양한 모습들을 더 많이 얹어서 더 재밌는 콘서트를 만들어봤습니다. 오늘 굉장히 재밌는 추억을 가져가실 거라 믿고 즐겁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계속 이어가 볼 건데 준비됐나요? 2022년 마무리에 원래는 콘서트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가 조금 풀리면서 공연들이 되게 많아졌어요. 많아지면서 제가 이제 한 발 느린 거죠. 느렸던 거죠. 그래서 2023년의 가운데라도 빨리 붙들고 해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또 다른 의미가 생긴 것 같아요. 2022년을 마무리 못했지만 2023년을 같이 시작한다는 의미가 생겨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리고 콘서트를 여러분들과 3년 만에 하는 건데 3년 만에 하게 돼서 너무나도 영광이고 기분 좋은 추억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따가 발라드 건데 발라드부터 이렇게 할까? 내가 말해 잘했고 친구 만났어 그 친구 쓰라치니까 네 해콜 저희 아침 2023년 저와 함께 또 재밌게 놉시다. 안녕.